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사조리서치 김진경 본부장,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김진경 본부장님, 오늘 장에서 좀 주목했던 종목 어떤 겁니까? 네, 저는 오늘 한번 대한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일단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설탕의 올해 수출량은 1,000만 톤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, 이 오늘 6월부터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 시장이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대한제당이 바로 이 설탕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부터 장 초반부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.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원주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. 역시나 이렇게 좀 각 나라마다 재고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, 또 이로 인해서 공급난 충격이 뒤따르다 보니까는 이 자원 관련주들이 좀 당분간 시장에서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오전부터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만큼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전장 급등하다가도 또 오후 장은 낙폭 확대를 하면서 마감하는 경우도 많고요. 또 반대인 상황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한제당도 마찬가지로 장중 20%대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막판까지도 이 흐름을 좀 유지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자원 관련주라든지 특히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이 필요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다만 지금은 워낙에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이 좀 능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쉽게도 대한제당의 경우는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히려 지금부터는 자원 관련주들이 또 내일은 어떤 자원 관련주를 움직여질지는 모르니까는 한번 좀 여러 가지로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한제당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장에서도 변동성이 있습니다. 체크하시고요. 자원 관련주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 좀 조심하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팀장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. 네, 저는 MS 오토텍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현대차가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미국 쪽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그리고 전동화 쪽에 투자를 하는 투자 쪽에 어떤 관련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은 한 16조 정도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 차들 수소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쪽과 연관된 뭐 자동차 부품주는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핵심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아무래도 그 핵심 수혜주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전기차 차체 그 차체 차량 경영화 뭐 이런 부분과 연관성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MS 오토텍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32년간 현대차 1차 벤더 역할을 해왔었고 그 차체 부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성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뭐 좀 그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잘 아시다시피 뭐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그 명신산업 자회사인 시먼테크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핫스탬핑 차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 뭐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 뭐 현대차 쪽으로도 인증받기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 된 기대감이 있다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전기차 위탁 생산을 위한 GM 뭐 군산 공장도 얘기도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EGMP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수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플랫폼 쪽보다는 그냥 차체 부품 쪽으로 일단 보면서 MS 오토텍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MS 오토텍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선별 작업을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